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전해드리는 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브래피 전문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아, 네, 위메이드입니다. 동사는 모바일 게임과 온라인 게임의 개발 및 유통 사업을 하는 업체이고요. 미래의 전설과 이카로스와 같은 MMORPG 위주의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업체인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그리고 위밍스 코인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달 13일에 디지털 2022가 개막되죠. 여기서 디지털은 세계 최대의 게임 축제 중 하나이고 1995년 출범한 대한민국 게임 대전부터 이어져 온 역사를 가진 게임쇼를 말합니다. 지사에 맞춰 많은 게임사들의 신작 발표 및 특별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동사는 지사 2022의 메인 스폰서로서 두 가지 작품을 공개합니다. 먼저 내년 정식 오픈을 앞둔 중세 유럽 분위기의 RPG 게임인 나이트 크로우입니다. 중세 유럽을 장악한 강력한 마법을 빈도로 한 악의 세력 그리고 이에 맞서는 비밀 결사대 및 저항군을 다룬 스토리의 게임으로서 NFT와의 연동 가능성이 공개된 만큼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작은 북유럽 신화를 기반으로 한 RPG, 판타지, MMORPG 게임인데 레전드 오브 이미르입니다. 북유럽 신화 그리고 재해석이라는 단어가 설명에 녹아있는 만큼 작년에 출시돼서 현재 가장 잘 나가는 게임이죠.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과의 경쟁 구도가 펼쳐질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많은 기대를 받으리라 보는 작품입니다. 동사는 이렇게 지스타 2022에서 두 개의 신작을 발표함으로 많은 기대를 받으리라 판단이 되고요. 또한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서 660억의 투자를 유치했죠. 신한자산 운영가 키움증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총 660억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를 했는데 그중 마이크로소프트는 210억 규모로 참여를 했습니다. NFT와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으로 인한 투자로 판단이 되는데 이번 투자는 동사가 66억 규모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 사채를 발행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게임이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 관련 개발비와 마케팅비 등으로 사용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신작 발표가 있고 예정되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의 투자도 받은 만큼 동사는 더 주가에 기대감을 더 줄이라 판단이 됩니다. 가격 전략으로는 목표값 8만 원, 손절가는 5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알파 공략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신작 발표 기대감과 투자 유치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